안녕하세요. 민사 신탁과 세금 5분 특강의 김천호 세무사입니다. 민사 신탁은 언제나 세금 문제가 따라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민사 신탁을 생애 주기별로 세무 처리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면 신탁 설정 시 세금 처리 문제, 신탁 기간 중 세금 처리 문제, 신탁 해지 및 종료 시 세금 처리 문제. 이렇게 생애 주기별로 세 가지 세금 처리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다양한 세금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생애 주기별로 봤을 때 이러한 세금은 신탁 내용에 따라서, 변동 내용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어떤 변동이 있었지만 세금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설정하는 시점에 세금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발생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수익자 연속 신탁의 세무 처리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그림을 보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탁자 A가 조카 B에게 자신의 상가 건물을 신탁하는 신탁입니다. 이때 수익권을 원본 수익과 수익 수익권으로 나누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B가 신탁 재산을 관리 처분하여서 그 수익을 원본 수익자 A와 수익 수익자 B, 그리고 수익자를 또 50%씩 나눠 가진 이 신탁 상황에서는 임대료가 나온다면 임대료에 대해서 50%는 수익수익자인 B가 갖고 그의 50%는 수익수익자인 A가 갖는 이러한 신탁입니다. 이러한 신탁은 설정 시점부터 세금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B가 수익수익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할 경우에는 신탁 이익의 증여, 상징법 제33조에 따라서 B는 수익 수익권을 가지게 되므로 그 시점을, 이제 지급받는 시점을 증여 시기로 하여서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됩니다. 이 점을 놓칠 경우에는 무신고로서 나중에 세법적 제재를 받게 됩니다. 수익자 연속 신탁이라는 수익자가 연속해서 나오는 신탁입니다. 이 경우에는 사전에 A 생전에 수익자는 A와 B가 되고 이제 A가 사망하는 시점 이후에는 사후 수익자 B가 나오는 수익자 연속 신탁입니다. 이렇게 된 경우에는 A가 사망하는 시점에 상속 재산이 되기 때문에 상속 시점에 상속 재산으로 포함시켜서 상속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됩니다. 취득세 문제를 살펴보면 설정 시점에는 원본 수익자가 그대로 A이기 때문에 취득세는 비과세 받게 되는 경우이고, 이후에 연속 수익자가, 사후 수익자가 B가 되는 사망 시점에는 상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수익자 연속 신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수익자 연속 신탁은 수익자가 연속해서 나타나는 신탁을 말합니다. 이 경우에는 설정 시에도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그리고 변동 시에도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무 처리를 잘못하는 경우 세법적 제재를 받기 때문에 꼭 주의하여 세무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민사 신탁과 세금 5분 특강의 김천호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